안녕하세요.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코치입니다. 오늘은 두 가지 흥미로운 축구용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잉글랜드 여성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이자 맨체스터 시티 선수인 앨런 화이트를 위한 특별한 축구화가 공개됐습니다. 앨런 화이트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100회 출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 축구화는 아디다스에서 제작했으며 프레데터 프릭.1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. 화이트, 블랙, 골드의 조합으로 제작된 이 축구화에는 앨런 화이트만을 위한 여러가지 의미들이 담겨있습니다. 검은색 물결 그래픽이 어퍼에 새겨져 있고 그 안에는 팬들이 앨런 화이트를 응원할 때 외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꿈치에는 앨런 화이트의 셀러브레이션인 C 하트 그래픽과 숫자 100이 새겨져 있고 아웃솔에는 잉글랜드 국기와 국가대표 출전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적혀있네요. 잉글랜드 여성 축구 대표팀으로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앨런 화이트의 축구화는 선수에게만 개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2004년생 파블로 가비의 축구화 이야기입니다. 라 마시아의 계보르 2일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파블로 가비는 축구화 끈이 풀린 채로 경기를 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. 뭐 축구화 끈이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가 일부러 끈을 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요. 가비는 바르셀로나의 경기, 스페인 국가대표팀 경기를 가리지 않고 축구화의 끈을 풀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. 그리고 풀린 끈을 꽤 오랜 기간 묶지 않고 경기를 지속합니다. 게다가 트레이닝 도중에도 스스로 축구화 끈을 풀어버리기도 했습니다. 추가로 다른 색상의 팬텀 GT2로 갈아 신었을 때도 끈을 푸는 것으로 보아 특정 축구화를 길들이기 위한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직접 이유를 밝힌 적은 없지만 오랜 지인이 이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. 가비를 옆에서 오래 봐온 지인에 따르면 가비는 평생 이렇게 축구화를 신어왔다. 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두르다가 끈을 못 묶고 나가는 일이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단순한 이유이거나 혹은 경기 중 무언가 발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심리적인 징크스일 수도 있습니다. 프로 선수들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에서 징크스를 갖고 있을 경우가 높기 때문이죠. 예를 들면 잭 그릴리시의 경우 세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줄어든 양말을 신고 경기를 뛴 날 플레이가 잘 풀렸고 그 이후 짧은 양말을 신는 징크스를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. 파블로 가비 선수가 왜 축구화 끈을 푸는지 그의 속마음이 궁금한데요. 언젠가 본인이 직접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 부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올댓부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